나오나요? 화면이 나오지요? 네. 자, 우리 이도구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죠. 성공을 못하면 기적이다. 이러면서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성공을 못하면 심한 말로, 아유, 죽어야지, 죽어야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이 성공을 못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누구나 성공을 한다는 얘기인데, 누구나 다 성공을 하는데 못한다면 이건 진짜 기적이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는 얘기인데, 중간에 포기만 안 한다면,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걸 듣고,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아들하고 딸하고 둘이 투닥투닥 했는데 뭐냐면 상속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임페리얼 마스터님의, 상속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그죠? 다다리 막, 1억에서 2억 정도 들어오시는 그런, 상속인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는 결코 3대까지 갈라질 수가 없다. 근데 상속, 우리는 진짜 안 갈라져. 왜냐?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아들에서 손자에게로, 그죠? 이렇게 연대해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도 우리는 이거 상속을 받기 때문에 안 갈라진다는 거, 우리 애터미는. 지금 뭐 딸하고 아들하고 뭐 누구한테 상속할 것인가 그런데 뭐 그런 아무런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다들 사업하시는데, 그죠? 자, 박한길 회장님께서 우리 맨날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처음에 초창기에 17명을 모아놓고, 네, 세미나도 개최하시고, 또 마케팅 플랜도 말씀하시고 하면서 처음에 모인 분들이 17명이었대. 그래서 제가 여기 쉬어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다, 열, 열 넷, 열 다, 열 여. 17명이더라고요, 여기 뒤에 어떻게 찍힌 게. 아우, 정말. 하선태 사장님 옆에 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잘랐습니다. 17명 맞추려고. 자, 박한길 회장님과 17명. 요렇게 초장기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박한길 회장님 신용불량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지 중에 상거지였다. 또 거지 중에 왕초였다. 그리고 나머지 17명 모두가 명도 빠짐없이 다 신용 불량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요렇게 1번에서 17번까지 쫙 이렇게 적었어요. 누가? 왜냐면 그 이더구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적었어요. 보니까 우리가 아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 뭐 윤여성 요거 하실 때는 그러니까 몇년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페리얼 아직 안 가셨다고 나오신 분도 있는데 요렇게 17명이 쪼로로로록 요렇게 1번에서 17번까지 있습니다. 근데 초창기 멤버 17명 중에 12명이 성공했다는데 그때 그거였고 지금 13명이 성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이분이죠. 신불이라고 써 있죠. 신용불량자였고. CEO 역시 왕신용불량자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다 모두가 성공을 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 CEO,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마케팅 플랜을 하시고 비전을 제시하고 이랬을 때는 그게 비전이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은 현실이다. 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실.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고 누구나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이 되어서 확증이 되어 있는 거죠. 누구나.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애터미는 그만큼 발전을 했습니다. 자, 제품이 600여 가지가 있고, 매출은 한국 해외 비교했을 때 해외가 훨씬 지금 더 많이 뜨고 있죠. 사회적 증거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유튜브 영상 하루에 한 개씩 요즘 보고 있는데 아마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그 증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여기 들어오신 모든 사장님도 그 중에 뭐 서너 댓 개, 많게는 뭐 10여 가지 정도는 다 줄줄이 외우고 계실 거예요. 뭐 CCM 또 우리 또어뭐 글로벌로 나가서 지금 해외 매출이 어느 정도 뜨고 있고 또 기부도 역시 또 매출 대비 1위고 뭐또 CEO도 또 도덕적으로 정말 진짜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고 제품 역시 뭐 앱솔루트 제품 우리 셀렉티브 6종 세트 지금
아, 너무너무 지금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진짜 트리플 크라운, 뭐, 진짜 받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설명할 건 너무너무 증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터미는. 자, 근데, 자, 과연, 지금 다 성공 못하면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나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사실은. 남들은 다 성공을 한다는데, 과연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월 1억을 몇 대까지? 3대까지. 요새는 연금성 소득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또 누가 말씀하시대요. 그래서 시스템 소득, 이 시스템 소득 3대까지 예, 받을 수 있는 이 사업이, 이 애터미 사업이 진짜, 이도그 임페리얼 마스터 말씀은 빅 비즈니스다 이렇게 아니고 빅 비즈니스인데 3대까지 가기 때문에 빅을 빅 비즈니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10년 동안 이 1억씩, 1억 넘게 이런 걸 10년 동안 꾸준히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우, 너무 부럽네요, 진짜. 10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첫 단추를 애터미 사업할 때첫 단추를 아주 잘 끼워야 된다. 첫 단추를 끼워야 되는데, 세 가지, 그러니까 why 세 가지. 왜? 세 가지를 들어서 이제 그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 왜 하냐? 너왜 애터미 사업하냐? 너, 응? 왜 애터미 사업을 이 도구로 삼아서 지금 일을 하냐? 이거 왜 하냐? Why죠? 요거를 이제 1번으로 잡으시더라고요. 자, 이게 확실하지가 않으면 조그만 저항에도 포기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는 이유가 정확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조그만 저항에도 조그만 또 반대에도 또 나가서 또뭐또 사업을 진행할 때 조그만 또 실패를 이렇게 하더라도 포기를 하더라. 또 포기라면 자기만 포기하면 되는데 또 밑에 있는 파트너까지 또 같이 또 쓸쓸쓸 하면서 포기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성공하느냐 이렇게 되게들 생각해요. 그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만 성공하지?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내가 진행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요렇게 어떻게 하우 이렇게 어떻게 해야만 성공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진짜 왜 내가 이 도구를 잡았는지 왜이 애터미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그런 결단과 또 확실한 이유를 찾아야만 내가 성공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석세스나 아니면은 세미나를 가면 항상 듣는 게 있죠. 리더 임페리얼 마스터님은 15년 동안 들었더라고요. 15년 동안 진짜 들었는데 정말 질리지 않는 그 한수 나의 인생 시나리오 우리 박한기 회장님께서 정말 열광을 하시잖아요. 사실은. 동영상을 보더라도 막 그냥 힘이 넘치시고 펄떡펄떡 뛰어가시면서 이 나의 인생 시나리오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공헌하는 삶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저도 세미나에 가서 처음 들었어요. 진짜 이 얘기를 처음에 인생의 시나리오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정말 두렵기도 하고 한자 써내려 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나의 인생 시나리오, 요것을 꼭 작성하면서 왜 내가 애터미를 해야만 되는지, 응? 여기에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공헌하는 삶에 나의 인생을 넣고,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구상을 하면서, 꿈을 꾸면서, 왜 해야 되느냐를 확실한 목표를 잡았을 때, 포기를 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첫 단추를 끼우는 첫 번째라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 자, 여기 요건 이제 고 연결이네요.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시킬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시네요. 요 사람을 만나서 내 지인을 만났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사업을 내가 하는 사업을 시킬 수 있을까? 요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해야 되는지, 그 사람이 왜이 애터미라는 도구를 잡고 가야만 되는지, 딴 것도 다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이 애터미 사업을 그 사람이 해야 하는 그 이유,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애터미 알아?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질문. 자, 너는 어느 곳에 살고 싶냐? 응? 너 자식들 있지? 야, 요 공부는 잘하니? 그래. 야, 어디 유학 간다는 얘기는 안 하디? 돈이 없어서 유학 못 보내는 사람도 있다는데 너는 어떤 계획이 있냐? 응? 넌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나? 네 취미는 뭐니? 너 예전에 어렸을 때는 뭐 그냥 뭐 카드 한장 가지고 여기저기 막 그냥 세계 일주하는 게 네가 꿈이었대는데, 응? 그꿈뭐 요즘도 좀 꾸고 있니? 어떤 대책은 세워놨니? 하면서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질문. 그러면서 여기 미인 대칭 이렇게도 써놨어요. 이거 후속할 때 쓰는 말인데, 그죠? 미소를 띄우고 인사를 하고, 그죠? 그죠? 대화하면서 칭찬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사업으로의 초대겠죠. 사업으로 초대일 때그 사람이 이 애터미, 요 부토구를 왜 잡아야 하는지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 알아보게 하는 거, 요런 것이 중요하듯이 제품도 왜 필요한가, 그죠? 요 밑에 지그지글러라고 아주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죠?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세일즈에 막 진짜 대가지요. 57년 동안 세일즈를 하셨대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어떻게 팔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은, 그러고 보니까 내 정거 같으네요. 어떻게 팔까, 이걸? 아, 요거 제품, 이거. 해모임을 어떻게 팔지? 아, 요 앱솔루트, 이거 6종 세트를 어떻게 팔지? 차전자피를 어떻게 팔지? 요렇게 어떻게 팔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은 왜 필요한지를 고민하는 사람의 평생, 아이 무섭네요. 아이 눌러볼까? 잘 나오나? 밑에가 평생 종 노릇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좀 무서운 얘기죠, 사실은. 아, 요렇게 봤을 때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 저걸 내가 이걸 팔지? 요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필요한지, 요 해모임이 그 사람한테 필요할 것 같은데 왜 필요한지, 그것을 고민하고 또 앱솔루트 6종 세트가 어떻게 팔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그 피부에는 뭐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너뭐 요즘 뭐 피부에 대한 고민 없냐? 이것도 역시 질문. 나 요즘 건조한 것 같아. 아, 그래? 건조하면 이거 6종 세트지. 아, 너의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 거는 앱솔루트 스킨케어 요거단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고. 또, 요새는 건강은 어떠냐 하고 질문을 먼저 하는 겁니다. 질문을. 그러면, 아, 나 요즘 좀 피로가 너무 심하고 감기 후유증이 있어서 밥맛도 없고 그래. 아유, 나 요즘 그렇다? 그래? 야, 끝내주는 제품 있어. 우리 제품 중에. 야, 해모임이야, 해모임. 해모임이 어떤 성분이 들었고, 뭐, 어디에 뭐 효과가 있고, 이런 거 줄줄이 외우시는 분도 많이 있으셔요, 물론,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야, 끝내줘. 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먹고 엄청 좋아졌어. 야, 이거 꼭 너한테 필요한 것 같아. 한번 먹어봐라. 요렇게 왜 필요한지를, 고민을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 고민이 있는지, 그것을 필요한지를, 들어보고, 묻고 하는 과정 속에서 캐치를 해서 제품을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쵸, 여기. 왜 필요한지를 알려면 질문을 하라. 끝내줘. 여기 있네요. 뭐, 6종 세트가 네 피부를 책임질 거야. 네 피부의 고민을 해결해 줄 거야. 그죠? 아, 이렇게 집중해서 질문을 하면서 캐치를 해서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네트워크의 마케팅의 필수 이론이 있는데, 그게 공던지기 이론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집중하지도 않은 사람, 내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공을 휙 던지면 어떻게 돼요? 공이 얼굴에 탁 맞으면 아야 하고 도망가겠죠? 집중하지 않을 때 던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과 설명을 그대로 하면서 보고 있을 때그 사람이 관심을 나한테 보일 때 상대방의 관심사를 끌어서 들을 마음이 있을 때 이때 제품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사업으로도 초대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왜 성공하나? 왜? 아, 이렇게 들어오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한70% 이상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초기 멤버들 70% 이상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 곧 80, 90%가 성공하겠죠? 왜 성공하나? 자, 그랬을 때 사람들한테 이제 뭐, 이런 설명을 하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알아. 야, 애터미 잘 나가는 거 알아. 그래. 애터미 제품 좋은 것도 알아.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것도 알아. 근데 나는 인맥도 없어. 나는 돈도 없고, 성격도 까탈스러워. 야, 배움도 짧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야, 누구한테 또 아쉬운 소리도 못 해. 요렇게 할 때, 사장님들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렇게. 아이고. 비켜주세요. 요렇게. 질문을 하니까 어느 사장이 바로 대답을 하시더구만요. 야, 그러니까 네가 해야 돼. 네가 인맥도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이런 애가 네가 어디 가서 성공하겠냐? 응? 할거한 개도 없어. 애터미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도 그리고 신분일지라도 또 돈도 없을지라도 성격도 못났을지라도 이 안에서 배워. 그리고 배운 것도 없고 누구한테 말을 아쉬운 소리도 못해. 응? 내거뭐 여기 물건 좀 팔아줘 이런 말을 아쉬운 소리 못한 사람들조차도 다 성공했기 때문에 너는 성공할 수가 있어. 요렇게 말을 해주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장님이 대답을 아주 잘하시더군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의 키워드는 바로 복제입니다. 복제. 자, 우리 이도구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얘기를 하죠. 자, 나를 좋은 나무로 만든다. 나를 좋은 나무로 만들면 좋은 열매는 자동 열린다. 그렇죠? 자,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어떻게 이 물건을 팔지? 이게 아니라 우리 이도 임페리얼 마스터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Why? 왜 해야 되는지? 왜이 물건을 너한테 나한테 왜 필요한지? 또왜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가운데 거기서 그 사람의 관심사를 찾게 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제품을 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시스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스템. 그죠? 성공의 8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A코어, 그리고 시스템 중에서도 회사가 주관하는 원데이 세미나, 또 석세스 세미나, 부업가 세미나. 그죠? 그리고 또 리더들이 또 모여서 우리가 또 라인 미팅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00% 참석한 분이 성공하신대요. 그거 이렇게 비즈니스를 우리가 배운 대로 정말 이렇게 빅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 우리들이 그거조차도 못한다면 꿈도 꾸지 말아야 되겠다.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초기 사업할 때는 들은 얘기 또 들으고 하는 게 지루하기도 하고 그리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또 개인적인 또 일도 있고 그랬으면 빠지려고 애를 쓴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간이 거듭될수록 느끼는 거는 제가 또 실패한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실패라고 볼 수는 아직 없지만 파트너이 나왔을 때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좋은 나무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복제. 그것을 안 됐을 때는, 정말 이 시스템에 안착이 안된 나의 모습을 봤을 때는 파트너 역시 똑같은 모습으로 복제된다는 거. 이것을 진짜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우리 사장님들 오늘 좀 미비하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사장님들은 진짜, 찰떡같이 알아들으셨을 줄로 믿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더구 임페리얼님 강의를 또 토대로 또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보다도 더 중요한 why에 대해서,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 사업을. 그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그래서 사업의 비전을 보고 함께 동참할 수 있게 초대를 해서 그것들을 복제시키는, 그러한 행위들을 복제시키는, 그게 바로 이 사업의, 진짜 해야 할 일이죠. 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너무나도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스피치 시간으로 넘어갈 건데요. 호명해 드리는 분들 순서대로 스피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윤래 사장님, 그리고 두 번째 한지훈 사장님, 그리고 세 번째 남해진 국장님, 네 번째 임진구 사장님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윤래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강윤래입니다. 오늘 추경호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트리암너, 성공하지 못한 것이 기적인데, 우리가 그러한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론, 이거 파는 제품이 아니라고 하지만, 아니라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차피 물건, 제품이니까 내가 써보고 좋은 제품은 상대방에게 이런 제품이다, 가장 좋은 제품을 소개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상대방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먼저 이제 파악을 하고, 피부에 관심 있다든가, 안 그러면 건강에 관심 있다면, 그게 적합하게 그 사람이 필요한 거를, 적절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또 제품 설명도 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가장,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스피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한지훈 사장님.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사업하는 한지훈입니다. 오늘 주경옥 사장님 투잡너 잘 강의 들었고요. 아무래도 좀 저한테 좀 많이 도움되는 이제 강의일 것 같아서 조금 피곤한데 이제 줌 미팅 참가를 했고요. 그래서 파트너를 저도 이제 앞으로 구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요즘 좀뭐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강의 내용 중에 뭐 이제 사업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하는 게 이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좀 많이 와닿았고요. 그래서 뭐좀 저도 좀잘 배우고 좀 해서 앞으로 좀잘 사업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또 스폰서로서 주경호 사장님 뿌듯하실 것 같은데요. 네,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네, 잘 들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피치 감사드리고, 세 번째 남해진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경호 사장님 강의는 늘 너무 많이 와닿았고 현실적인 부분이 많아서 늘 감동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주경옥 강사님의 팬이잖아요. 네, 오늘 또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성공 못하면 기적이라는 말씀을 이더구 임페리얼님이 하시면서 여기 기적을 이루실 분손 드세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기적을 이루면은 성공을 못하는 건데 거기에 동화대사 막 손을 드시는 분이 지금 주경 사장님처럼 계세요. 기적을 이루시면 안 됩니다. 네. 기적을 이루시면 안 됩니다. 성공 못하면 기적이라는 말은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라는 길이 있죠. 네. 기적을 이루시고 싶으신 분들은 포기만 하면 되고, 기적을 안 이루실 분들은 지속적으로 애터미 미팅과 세미나에 참석만 하면 된다. 네. 그 말씀, 왜냐면 시스템이랑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다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하기만 하면,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100%, 아니 1000% 성공에 갈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주경 사장님께서 내가 애터미에 관심도 없는데 때려넣기보다는 애터미에 대한 정보를 그냥 때려넣는다고 때려넣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꿈은 뭐니? 아니면은 또뭐 관심이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애터미 얘기를 할수 있는 타이밍을 노려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경험이 많은 스폰서님들께서 이렇게 얘기해봐라, 저렇게 얘기해봐라 얘기는 해줄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모든 상황이 지문과 같아서 다 다르거든요.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다 다른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에 이런 대답을 100% 해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경험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하는 말을 내가 적용을 하기 위해서도 내가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고 경험이 쌓여야지 그걸 적용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 그냥 무조건 때려 넣는 게 아니라 그분의 관심사를 찾아봐야 되겠다. 예. 제가 쓰는 방법은 저랑 첫 번째 만났을 때 눈을 안 마주치고 표정이 되게 무뚝뚝하고 관심 없어 하고, 우리 주경 사장님이 처음에 김지은 사장님이랑 정윤 사장님 찾아갔을 때 커피 타주고 밖에 나와 있고 그런 은근슬쩍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주문 외우는 그런 행동들이 은연중에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면 그냥 애터미의 핵심적인 거 한두 가지 얘기해주고 호기심만 불러일으키고 다음을 기약을 하는 방법?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거절하셨던 분도 사실 돌아서면은 미안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이렇게 텔레파시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대고 막 때려 넣으면은 그 미안한 감정도 없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물론 우리가 씨앗을 박아놔야 나중에 그때 애터미에 대해서도 이말 하던데 하는 생각이 떠오르긴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관심이 없다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눈치를 준다고, 내가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거는 또 그것도 비추고 핵심되는 거 한두 가지. 이 친구가 관심 가질 만한 부분, 예를 들면은 뭐 요즘은 시스템 소득이라고 하라고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우리끼리 미팅이니까 나 이거 연금 소득 만들려고 하는 거야. 10년만 하면은 난 이제 여유 있게 살수 있을 것 같아. 라든지 상대방이 좀 관심 가질 분들 아니면 또는 뭐 자녀를 위해 걱정을 하고 있거나 그러면 이게 상속이 되니까 자녀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꿈,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꿈을 찾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라든지 좀 관심 가질 부분들 한두 가지만 던져두고 다음을 기약하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진짜 관심사를 이끌어낼 수 있다. 애터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관심사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자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드라마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그분의 관심사가 나타나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관심사를 찾는 것부터 하는 게 먼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답은 없다. 아무리 FM대로 안내를 해드려도 결국에는 저도 느끼는 게그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필드에서 뛰면서 직접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쌓이는 그 경험들이 다 똑같은 상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그 고객의 성향과 가치관과 성격과 모든 게다 다른데. 그래서 정답은 없고, 진짜 부딪혀서, 직접 부딪히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경험을 쌓고, 그때 스폰서들의 그 안내가 적용이 되어지는 그때가 오는데, 저는 정말 그때가 경험이 많이 쌓였을 때인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너무 공감이 돼서 다시 한번 저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 번째로 또 스피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임진구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경산에서 사업하는 임진구입니다. 네, 오늘 또 주경호 사장님 통통통 튀는 또 강의를 해 주셨는데, 네, 처음에 17사람, 그죠? 17분 앞에서 또 우리 회장님이 강의하셨는 또 얘기도 하시고 또 이도구 임페리얼 얘기도 하시고, 저 이래 과거를 이래 돌아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저 그 이제까지 이제 들었는 강의를 이래 필름이 쫙 돌아가더라고요. 그동안에 강의를 다니면서 들었는 얘기를 이제 이렇게 지금 뭐 이래 사업하셨는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못 들었지만은 우리 이제 조금 되신 분들은 많이 들었잖아요. 세미나를 많이 다녀서. 그래서 그 필름이 쫙 돌아가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도구 임페리얼이
애터미에서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 이렇게 다 놔주고 밥상까지 다 차려줬는데 먹기만 하면 되는데 왜못 먹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신 거와 같이 정말 애터미는 회사에서 다 제공해주고 우리 스폰서님들이 그저 안내해주고 다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함에도 이제 성공을 못한다면 그건 내 탓이죠. 누구 탓도 아니죠. 내 탓이죠. 내 탓인 거와 같이 정말 애터미 도구를 내가 애터미를 비전을 보고 애터미를 내가 도구를 잡았다면 꼭 임페리얼 1억까지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 애터미를 하면은 성공하실 것 같아요. 그러고 저도 안 되는 게 이제 소비자들 이렇게 만나면은 애터미를 그죠? 그 대화를 이렇게 순조롭게 잘 이어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저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또 공감을 가지게 되었고요. 정말 애터미 사업은 뭐 누구 스폰서 탓도 아니고 파티너 탓도 아니고 모든 게다 나한테 달렸다. 내 마음의 자세만 잘 돼가 있으면은 누가 뭘 하든 그죠? 내 꿈이 크면은 주위에서 누가 뭐라 해도 그죠? 그 꿈을 향해서 가는 거지. 뭐 하잖아요. 돌뿌리도 찍은 거에 걸리면은 툭 넘어지지만 아예 큰 거는 우리가 안 넘어지잖아. 보고 크니까 그냥 넘어가잖아. 넘어지는 게 아니고 그죠? 발을 크게 벌려서 그걸 넘어가는 것 같이 적은 돌에 주위에서 누가 뭐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서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정말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줌 미팅에 들어오신 모든 사장님들은 임페리얼 꼽아 놓으신 분들입니다. 임페리얼. 네, 모두 임페리얼 꼽아 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모두 다 화이팅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네, 꿈이 크신 분들은 조그만한 그런 상황들, 문제들, 지금 직면한 그 문제와 상황들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라도 나의 꿈이 그보다도 훨씬 크다면 그냥 발을 벌려서 넘어가듯이 그 문제들이 조그만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거. 우리들의 꿈을 또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 꿈이 적은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더큰 꿈, 원대한 꿈을 꾸시면서 애터미 사업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신 주경호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스피치 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투자 미팅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도록 하고요. 이제 리더 구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음성어 제거해 주시고, 리더 구호로 마실게요. 리더보 준비. 시작.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한다. 나는 된다. 가자.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